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청해진 장보고 유적지입니다. 완도에 오셨다면 꼭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. 장도 청해진 유적지는 완도 장자리 809번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장자리 마을 앞 해상에 위치한 장도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828년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과 신라 일본을 잇는 삼각무역을 펼쳤던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전진기지이자 군사요충지입니다. 현재 중앙의 사당을 중심으로 목재과 또 토성 등이 남아있으며 최근 발굴 결과를 토대로 고대 중문, 남문, 목교 등이 복원되었습니다. 이것은 사적 308호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곳은 1959년 사라오 태풍 당시에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주민들이 밭이나 임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. 그 이후 10년간 계속 조사와 발굴을 한 이후에 그곳에는 3만 여 점의 유적과 유물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섬이 아니고 판초 토성임을 밝혀내었습니다. 그것은 우리 학계의 커다란 재산이 되기도 하였지요.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있네. 감사합니다.
숨을 참으면 이대로 가볼까요?